저는 2020년 11월에 A35를 사서 약 8개월 동안 8,000km 정도 운행하고 있는 오너입니다. 제가 A35 세단을 알아볼 때 정보에 목말랐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지금 8,000km 정도 운행을 해보니 어느 정도 차에 대해 파악이 된것 같아서 구매 예정이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고 이 영상을 제작해 봅니다. 이 리뷰는 지극히 일반인의 개인적인 관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전문 리뷰어가 아니기 때문에 A35의 경쟁 모델이나 다양한 차들을 심도 있게 경험해 보지는 못해서 제가 A35를 사기 전까지 10년 이상 탔던 골프 GTI 5세대와 지금 세컨카로 가지고 있는 포르쉐 박스터 981 GTS를 주된 비교군으로 개인적인 느낌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타고 있던 골프 GTI 5세대보다 모든 면에서 스펙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차이가 나는 최신 모델이기 때문에 전자장비도 훨씬 좋아졌고요. 그런데 역시 숫자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실제 재원도 높고 출력도 높고 한계도 높은 건 사실인데 운전자가 느끼는 스포츠 드라이빙 감성이 2% 부족합니다. 포르쉐 박스터는 당연히 상대가 안 되고 어떤 면에서는 15년 전에 출시됐고 출력도 낮은 GTI만도 못해요. 그 이유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엔진음과 배기음 문제입니다. A35의 엔진음은 꽤 날카롭게 갈갈거립니다. 디젤같이 거칠고 가벼운 느낌입니다. 배기음만 들어보면 충분히 저음이고 고급진 음색인데 엔진음과 배기음이 따로 놉니다. 지티아이나 박스터는 배기음이 엔진음을 감싸고 어우러지면서 전체적으로 굵은 소리를 만들어내는데, 35는 엔진음은 앞에서 갈갈거리고 배기음은 뒤에서 따로 들리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방음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배기음이 실내에서 잘 들리지 않습니다. 소리 크기도 크기지만 배기구에 목장갑 낀 것처럼 먹먹하고 답답한 느낌이 있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놓고 달리면 그나마 배기음이 좀 커지긴 하는데, GTI나 박스터가 차체 전체에서 음이 커지고 내 몸을 감싸는 느낌이라면, A35는 실내는 조용하고 차 바깥에서 배기음이 들리는 느낌이라서 스포티한 느낌이 덜하고 차와의 일체감이 덜합니다. 제가 원한 건 컴포트 모드에서는 세단 같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스포츠카 같은 느낌을 받았으면 했는데 A35는 양쪽 다 충분히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느낌이에요. 파코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만 엑셀을 놓을 때 불규칙하게 터지는데 배기음이나 팝콘 소리가 창문 닫고 있으면 시원하게 잘안 들립니다. 속도가 높으면 더잘안 들리고요.
알아보니 최근 출시되는 차들은 강화된 환경 기준과 소음 규제 때문에 예전 차에 비해 확실히 배기음이 줄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시트입니다. 시트가 몸을 잘 잡아주지 못합니다. 옆구리 날개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허벅지 날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횡지가 심한 코너링을 할 때는 오토바이 타는 것처럼 문 안쪽 손잡이에 무릎을 대고 지탱해야 될 정도입니다. 그나마 등과 바닥이 알칸타라기 때문에 심하게 미끄러지지는 않습니다. 시팅 포지션도 문제입니다. 가장 낮게 세팅해도 너무 높고 스티어링 휠과 그 시트의 센터가 맞지 않아서 약간 삐딱하게 앉게 됩니다. 낮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허벅지 날개에 엉덩이가 살짝 걸쳐집니다. 그게 한번 신경 쓰이면 계속 신경 쓰이고 되게 불편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운드에 이어서 차와의 일체감을 떨어뜨리는 또 하나의 요소입니다. 세 번째로 서스펜션은 단단하고 탱탱해서 살짝 튀는 느낌이 있는 데다가 시팅 포지션과 무게중심이 높아서 차가 바닥에 붙어서 달리는 느낌이 부족합니다. 실제로는 GTI 타이어보다 광폭이고 더 빠른 속도로 코너링이 가능한데도 코너링을 하거나 고속주행할 때 접지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GTI가 스노우보드라면 A35는 스키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접지가 안 좋은 건 아니고 4MATIC이나 전자장비가 잘 잡아주긴 합니다. 언더 성향이 강한 GTI보다 더 빠른 속도로 코너링이 가능하고 GTI보다는 훨씬 뉴트럴 성향에 가깝습니다. 스포티한 느낌을 줘야 하는 요소는 이 정도로 하고 이번에는 스포츠 드라이빙과 상관없이 불편한 점 몇 가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AMG 모델이라 지상고도 좀 낮게 세팅되어 있고 프론트립이나 리어 디퓨저 같은 부품이 앞뒤로 붙어 있다 보니 바닥을 잘 긁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과속 방지 턱을 시속 20km 정도로 살살 넘다가 프론트립이 닿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더 조심하는 경향도 있겠지만 포르쉐 박스터보다도 앞뒤 닿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빌라 반지하 주차장처럼 가파른 경사는 거의 90% 이상 닿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운 겨울에 주차했다가 출발하려고 할 때 파킹 브레이크가 풀리지 않은 적이 한 두 번 있었고 센서 오류인지 아무것도 없는데 후진할 때 긴급 제동되는 경우가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조금 당황했지만 이보다 심각한 오류를 자주 보이는 탑 에이커 차량들과 비교해보면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단점에 대해 주로 얘기했는데 장점이 없는 차는 절대 아닙니다. 같은 세그먼트에서는 월등하게 좋은 면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실내외 디테일을 보여드리고 장점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